아, 방음 부스 그리고 알아봤는데 되게 애매. 이게 그러니까 알아보기도 알아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우리 집 저희 집 구조가 지금 되게 애매해요. 이게 우리 집 구조가 약간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면은, 자, 우리 집 구조가 약간 어떤 식으로 되어있냐. 약간 요래요래 되어있거든요? 약간 요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? 학교에서 배운 거, 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어. 얘가 당시에, 얘가 짱고, 여기가 현관, 여기가 현관이고,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여기서 약간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고, 요런 식으로 됐거든요, 저희 때. 근데 여기서 문제가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, 여기서 문제가 에어컨이 여기 달려있어요. 에어컨이 여기 달려있어가지고, 여기 이렇게 침대 있고, 방부스를 여기다가는 못 놔. 방부스를 여기다 놓으면 딱인데, 진짜로. 나는 잘 때 어떡해. 나는 잘 때 에어컨을 못 봤잖아. 방부스에서도 따로 에어컨 또 설치해야 되고. 요거 에어컨이 무쓸모가 돼버려. 무쓸모. 나는 잠을 에어컨을 받아서 못 자니까. 침대까지 방부스 하라고? 아, 그러면 약 돈 1,000만 원대래. 3, 4평 때면은 1,000만 원 돈이래요. 1,000만 원 돈. 대박이야. 약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여기다가 침대를 놓고 에어컨 공기를 받으면서 자고, 여기다가 방부스 해야 되는데. 아니씨, 개바야. 여기가 그러면 주거 약간 빨래 청소 밥 먹는 공간, 여기가 빨래 청소 밥 먹는 공간, 여기가 방부스, 여기가 자는 공간, 이렇게 세 개 나눠버리거든요? 집은 하나인데 방이 세 개가 돼버리거든요? 아, 구조가 그냥 오바야, 이거. 일단 애초에 돈도 없어요, 제가. 애초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려면은 이제 좀 더 내려가야 돼. 대전, 머전까지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, 일단은 이렇게 살아보고, 제가 빅스팀 받은다면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, 일단 이렇게 해야지. 아니, 뭐 어쩔 거야? 대출을 받을 거야? 아니, 뭐 대출 받을 거야? 어쩔 거야?